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ES355는 네. 일렉트릭 스펜시 바디 기타를 상징적으로 만드는 모든 기능. 피드백에 강한 세미 할로 바디 구조. 개별 볼륨 및 톤 컨트롤이 있는 두 개의 험버킹 픽업. 전설적인 범용성 및 뛰어난 연주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에보니 지판, 스플릿 다이아몬드 헤드스톡 인레이, 멀티플라이 바인딩 및 골드 하드웨어는 ES355가 ES 모델 라인의 최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두 대의 1959 ES355 머피랩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만나보기 단은 이렇게 두 대고요. 그렇습니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ES355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59 ES355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. 이 워터멜론 컬러는 굉장히 희귀한 컬러인데 저희 쪽에 한번 입고가 됐다가 바로 팔리고요. 네. 다시 들어온 모델입니다. 뭐 이거는 제가 계속 그 주장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이게 지금 버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. 네. 실물을 카메라에 전혀 못 담고 있는 네.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지금 기타면서도 이제 다뤘고 네. 뭐 오늘도 기타면서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기타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. 연예인 실제로 봤을 때 보는 충격감. 이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매력적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냥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. 근데 이거 실물을 보면 오 이게 이렇게 이쁜 기타였나?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기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팔렸겠죠? 네,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갈게요. 좋습니다. 이게 저는 이제 또 이 결과적인 느낌을 또 알기 때문에 근데 네.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이번 시간에는 퍼즐을 썼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퍼즐랑 또 퍼즐 오버드라이브 또 조합 소리도 들으셨는데 바로바로 네. 바로 이제 풀간이 이게 좋죠. 바로바로 네. 바로 비교가 되니까 가볼게요. 네.
제가 뭘 느꼈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35 특집을 그죠 진행을 했었고요. 뭐 그레이드가 비슷합니다. 둘 다 이제 머피를 비고 이 오늘 3호를 다뤄봤는데 이 제가 이 깁슨 레스폴 커스텀을 즐겨 사용을 하고요. 그죠? 은총 씨는 이제 스탠다드 맞습니다.를 좋아하는데 그 두 모델의 분명한 사운드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335와 355의 느낌이 확실히 이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와 이 커스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맞아요. 그런 차이가 있다. 저 똑같이 생각합니다. 이 외관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. 분명히 훨씬 기름지고 훨씬 쏟아지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. 저는 요 두 대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6164랑 335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얘가 조금 더 개인을 좀 덜 먹지만 이 뭔가 하이가 좀 더 열려 있고 중음역대랑 고음역대가 살짝 좀 더 잘 들리는 느낌이고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64 지난 시간에 6일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. 뭐 이게 느낌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네. 뭐 저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네.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아까 그거는 같아요. 그거는 같은 이거 이게 하이가 또 찌르는 네. 듯한 네. 게 있고 한데 플레이를 해보는 느낌에서는 저는 좀 얘가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들부들하다는 게 먹먹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. 좀 더 나무에 이거를 좀 더 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얘는 훨씬 좀 밀도가 좀 강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335랑 35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깁슨 이제 스탠다드 라인과 커스텀 라인처럼 이 335 쪽이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355는 그거보다 좀 더 거친 느낌 약간 마초 같은 느낌도 그렇죠? 있고 근데 아무래도 세미알로우가 가져오는 어떤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. 그래서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라인과 깁슨 커스텀 라인도 이제 둘 다 되게 나름 뭐 잡기만 한다면은 뭐 헤비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네.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 그러니까 저는 깁슨 커스텀 라인에서 느껴지는 그 초고역대 이 그 굉장히 예리한 칼로 이렇게 썰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소리는 사실 커스텀에서 진정하게 딱 나오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랜디로즈 사운드라던가 네. 뭐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뭐 깁슨 커스텀 라인들 사운드 들어보면은 엄청 시원하게 나잖아요. 거기에 비해서 스탠다드 라인도 뭐 시원하게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뭐랄까 그 이게 확 이 커스텀처럼 아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. 이게 말하면서도 어려워요. 매력이 너무 달라요. 네, 너무 네. 달라서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다시 355 얘기로 돌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355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예전에는 이제 335를 썼었고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355 이제 똑같은 이 히스토릭 라인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그 355가 주는 그 청량함, 시원함이 있어요. 그래서 오그 레스폴 스탠다드로 이제 한 곡을 끝내고 355로 갈아타면 당연히 기타 종류가 다르지만 이 빡 그 쳤을 때 이 시원한 이 청량감은 못 따라온다라는 거죠.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오그랑 57 블랙 뷰티 쳤을 때도 그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 청량감, 시원한 감은 요쪽 라인에서 느낄 수 있다. 저는 그래서 이게 깁슨 커스텀 뭐 57 블랙 뷰티 라인과 이쪽 라인을 이제 비슷하게 보는데 그렇죠. 거기에 세미 할로우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실 뭐 올라운드 다 됩니다. 다 되는데 335가 더 멜로우한데 아 나 그거보다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멜로우하게 되는 건 내가 톤 노브 줄이거나 앰프에서 EQ로 어떻게든 잡아서 내가 줄일 거다. 근데 네. 기본적으로 기타가 EQ 때가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355 쪽 가시는 게 맞아요. 335보다는. 근데 335는 355보다는 조금 그 힘이 빠지지만 그 소리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힘이 더 빠지고 야들하지만 아 나는
355처럼 넘치는 건 별로야. 근데 혹시나 넘쳐야 되면은 네. 내가 앰프에서 만져서 올릴게 라고 하시는 분은 355로 335로 가시면 되고요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참 이게 재밌는 게 저랑 은총 씨랑 정말 깁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레스폴은 스탠다드 라인 그리고 팔로우 바디는 355 라인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레스폴은 커스텀 라인. 네. 하지만 355보다 335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게 참 재밌습니다. 연주자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타이틀을 달고 나온 모델이지만 사운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나는 335보다 355야 하시는 분들은 꼭 마음에 드는 355를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